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여부의 판단을 하급심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지율 면에서는 토론회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업스테이트 뉴욕 카운티에서 잠재적 토네이도로 인한 사고와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1124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뉴저지에서는 566억 달러의 새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FDA가 저칼륨 혈중약 130개 이상을 리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모형 권총을 든 13살 미얀마 난민 소년을 제압하려다 총을 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퍼레이드가 뉴욕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열렸으며 행진의 여파로 여러 차례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맨해튼에서 열린 프라이드 퍼레이드 직후 오늘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뉴욕 곳곳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남부 국경을 넘어 뉴욕시로 유입되는 베네수엘라 갱단 멤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KBTV 뉴스 9 시작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의 판단을 하급심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은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져 대선에 큰 변수가 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에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졌습니다. 6대 3으로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도 최소한 그의 모든 공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추정적 면책특권을 받지만 비공식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습니다.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취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1심,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도 면책특권이 있다며 1심, 2심과 사실상 다른 판단을 함에 따라 하급 법원이 다시 이런 원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대선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지율 면에서는 토론회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가족은 사퇴 대신 완주로 결론 내렸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토론회 전후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미미한 상승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장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입소스 여론조사는 토론회 전후로 각 한 번씩 총 두 번 진행됐습니다.
토론회 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응답자 비율은 46.7%였는데 이는 토론 전에 비해 1.6%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응답자 비율은 43.9%였는데 이는 토론 전 43.5%에서 0.4%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해당 조사에서 토론회를 시청한 이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잘했다는 평가를 60%나 받아 바이든 대통령 21%를 누르고 확실한 승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ABC는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성적에 특별히 감명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전당대회까지 민심을 수습하고 9월 10일 ABC 뉴스 주관으로 열리는 두 번째 토론회의에 절치부심의 태도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재앙적 수준의 토론 결과에도 바이든 대통령 가족은 대선 레이스를 유지하며 계속 싸우기를 독려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과 모인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가족들은 그가 4년도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조언자 중 한 명으로 별장에서 사퇴 압박에 굴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이후 후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가족과 참모들과 함께 논의 중으로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어떤 방식이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업스테이트 뉴욕 카운티에서 잠재적 토네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최소 한 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지역에서 2시간 간격으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경 뉴욕 델라웨어 카운티에서 잠재적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2시간 후 같은 업스테이트 뉴욕 카운티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델라웨어 카운티의 러셀브룩 캠프장은 뉴욕 로스코에 위치해 있으며 이스트 델라웨어 카운티 소방 구조대는 잠재적 토네이도로 인해 캠프장에 여러 명이 갇혔으며 최소 한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크 몰리나로 국회의원은 델라웨어 카운티에 토네이도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소 한 명의 사망자, 전력 손실 및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운티 지도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주민 연방기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토네이도에 대해 아직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약 2시간 후 같은 업스테이트 뉴욕 카운티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9.11에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다는 신고를 했으며 오후 2시 30분경 빙햄튼의 국립기상청은 델라웨어 카운티 메이슨빌 타운에 비행기 스팟 예보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작은 비행기는 최소 5명을 태우고 있었으며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비행기는 뉴욕 오네온타의 엘버트 S. 네이더 지역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드론, ATV, 헬리콥터 등을 이용한 다기관 협력 수색 작업을 통해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고 결국 추락한 항공기를 찾아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와 조지아로 돌아가던 한 가족 4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욕시 정부와 의회가 예산 삭감 문제 등 까다로운 협상 과정을 벌인 가운데 최종 행정 예산안보다 8억 달러 증가한 1124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뉴저지 주도 주의회에 제안됐던 예산안보다 증액된 566억 달러의 새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특수교육 유아원 정원이 부족할 경우 시 차원에서 정원을 늘려 대기자 명단을 줄이기 위해 3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종일 보육 서비스 정원 확대를 위해 2,500만 달러, 이민 신분으로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2,500만 달러, 유아원과 3K 프로그램에 배정받지 못한 아동을 위한 정원 확보에 2천만 달러 등을 투입합니다.
예산 삭감 계획 발표 후 큰 논란이 일었던 그외 교육 예산도 5억 달러 이상 복원합니다. 뉴욕시는 대중교통 운임을 50% 할인해주는 페어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 발급 문턱을 기존 연방 빈곤선 120%에서 145%로 확대하기 위해 2,070만 달러, 시 전역 700개 이상 푸드 팬트리 지원에 3,190만 달러, 노인을 위한 음식과 서비스 재정에 1,110만 달러 등을 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시 전역 쓰레기 수거에 2,500만 달러, 노인 아파트 보안 강화에 680만 달러 등을, 또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에 500만 달러 등을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도 재산세 경감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566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뉴저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산세 경감을 위해 전체 예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7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됩니다.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20억 달러 이상이 할당됐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2억 2천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또 뉴저지 트랜짓 적자 극복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고 연수익 1천만 달러 이상인 뉴저지 기업 600곳에는 2026년부터 2.5%의 추가 세율이 적용돼 11.5%의 법인세율이 부과됩니다. 시니어 장애인 의약품 지원 자격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1,200만 달러 증가한 8,25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공립교 지원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총 120억 달러 예산이 지원됩니다. 유아 교육 예산 1억 2,400만 달러, 저렴한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 1억 6,900만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 2억 9천만 달러 등입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 전기차 판매세 면제와 학용품 판매세 면제 역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정부는 주택 공급 가속화와 저렴한 주택 확대를 위해 5천만 달러를, 뉴저지 퇴역군인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3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FDA가 심장마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135개 자칼륨 혈증약을 소비자로부터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복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DA에 따르면 환자가 복용할 때 알약 캡슐이 제대로 용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무려 135개의 저칼륨 혈증약이 회수되었습니다. 글렌마크 제약은 염화칼륨 지속 방출 캡슐 114개를 자발적으로 리콜했으며 아메리칸 헬스 패키징은 블루포인트를 대신해 지난주에 동일한 캡슐 21개를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게시한 회사 발표에 따르면 자발적인 리콜은 캡슐이 용해되지 않아 칼륨 수치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글렌마크에 대한 리콜은 지난 월요일에 발행되었고 블루포인트에 대한 리콜은 그 다음날 발행되었습니다. 마이애미 헤럴드는 두 캡슐 모두 글렌마크에서 제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는 리콜에 대해서 지금까지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약품에 대해 고칼륨 혈증이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캡슐은 저칼륨 혈증이라고도 알려진 칼륨이 낮은 환자를 위한 것으로 100병과 500병 단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FDA는 웹사이트에 글렌마크와 블루포인트에 회수된 배치 번호를 게시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경찰이 모형 권총을 든 13세 미얀마 난민 소녀를 제압하려다 총을 쏴 사망해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을 쏜 경찰관은 임관 6년차 경위이며 함께 출동한 다른 경관 2명과 함께 유급 행정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북부 도시 유티카 경찰은 무장강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소년 2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13세 소년 1명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인상 차기와 유사한 13세 소년 2명을 멈춰 세워 무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한 명이 달아났는데 소년은 도망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겨눴고 경찰관들은 이에 대응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가슴 부위에 총을 맞았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추후 확인 과정에서 소년이 겨눈 권총은 실제 무기가 아니라 권총의 복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티카 경찰 대변인 마이클 컬리 경위는 문제의 모형 권총에 대해 글록 표시와 특징, 분리할 수 있는 탄창과 일련 번호 등 모든 면에서 진짜처럼 보였다고 밝히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연지탄이나 BB탄만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당시 상황이 담긴 바디캠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소년은 도망치면서 모형 권총을 겨누는데 이에 경찰관들이 총이라고 외치고 뒤이어 경찰관 중 한 명이 소년을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는데 다른 경찰관이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총을 쏜 경찰관은 임관 6년 차인 패트릭 허스나이로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 2명과 함께 유급 행정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숨진 소녀는 인근 중학교 8학년생인 니아 모에이로 미얀마에서 태어난 카렌족 출신 난민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년을 숨지게 한 경찰관들이 규정을 지켰는지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 검찰총장은 경찰의 총격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브레이드가 뉴욕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뉴 프라이드 행진에는 2만 5천여 명이 동참했고 행렬을 보려는 관람객은 약 250만 명에 달했습니다. 각 지역 프레이드 중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는 여러 차례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제54회 뉴욕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리면서 수천 명의 참가자가 행사에 참여해 축하했습니다. 뉴욕 프라이드 행진은 지난 1969년 6월 경찰이 성소수자들이 많이 모이던 뉴욕 맨하탄의 스톤월린 바에 들이닥쳐 성소수자들을 대거 체포한 것에 항의해 대규모 항의 시위인 스톤월 항쟁이 열린 것을 기념해 처음 열렸으며 해마다 6월 말이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주요 도시를 비롯해 전 세계 각지에서 성소수자들의 프라이드 행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뉴욕 프라이드 행진의 여파로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는 여러 차례의 난투와 혼란이 벌어지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은 어제 워싱턴 파크의 공원 현장의 모습이 담겼는데 사람들로 붐비는 공원에서 한 무리가 복싱 대회를 열며 주먹 다짐과 머리카락을 당기며 싸우는 모습이 담겨 있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대결을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폭력 사례는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여성이 군중의 큰 환호 속에서 동료와 정면으로 맞붙어 싸우는 모습이 공개됐으며 또 다른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공원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치며 군중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일부 선동가들이 공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맨하탄 5번가를 출발한 퍼레이드 행렬이 스톤월 국립기념물 인근에 도착할 무렵에는 10여 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앉아 경찰이 강제 해산할 때까지 약 30분간 행진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다수 군중이 시위대에 동조해 팔레스타인 해방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도중 22명을 체포했는데 그중 16명은 출석 티켓을 받고 석방됐고 나머지 6명은 구금됐습니다. 이날 뉴욕 외에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에서 수만 명이 도심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뉴욕시 프라이드 퍼레이드 행사 직후 오늘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프라이드 퍼레이드 행사 관련 논평을 내고 뉴욕시경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뉴욕시에서는 성소수자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개최됐습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 행사 이후 오늘 새벽 2시경 맨해튼 워싱턴 스퀘어 공원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총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20대 남성이 엉덩이와 오른쪽 손에 총상을 입었으며 사건 현장에서 탄피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총격범을 쫓고 있습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대한 보고를 받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수많은 군중이 워싱턴 스퀘어 공원으로 몰려들면서 드론까지 띄워 현장 모니터링에 나섰다고 전하며 당시 공원에 약 15,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경이 행사장 인파를 보호하기 위해 장벽을 설치하고 문제없이 축제를 안전하게 마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지만 상황이 격화됐으며
행사 이후에도 언쟁과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욕시경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현장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로 열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총격과 몸싸움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며 함께 포용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뉴욕 곳곳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불꽃놀이 관련 이벤트도 다채롭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이번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주 곳곳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존스비치 주립공원에서 다시 불꽃놀이가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존스비치 주립공원에서 미국 독립 248주년, 존스비치 95주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7월 4일 화려한 불꽃놀이로 기념할 것이라며 25분간 롱아일랜드 남쪽 해변가에서 눈부시고 다채로운 하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스비치 불꽃놀이는 7월 4일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시작되며 공원 입장료는 차량당 $10입니다. 한편 허드슨 야드 역시 무료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퍼블릭 스퀘어와 가든에서 펼쳐지며 허드슨 강을 따라 불꽃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전망입니다. 불꽃놀이 관람을 위해 레스토랑 및 상점들은 미리부터 독립기념일 손님 맞이로 분주할 예정입니다. 허드슨 야드에 있는 레스토랑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특별 메뉴를 선보이며 손님 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엣지에서도 화려한 불꽃놀이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며 샴페인 한 잔과 바베큐 음식과 라이브 음악으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허드슨강 불꽃놀이 감상을 위해 서밋에서도 최고의 전망을 선사합니다. 맨해튼 상공 1100피트에서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지며 티켓 한 장당 음료 두 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켓은 $325부터 판매되며 만 21세 이상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박목현입니다. 남부 국경을 넘어 뉴욕시로 유입되는 베네수엘라 갱단 멤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들이 2년간 조직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불법 총기 및 마약 유통, 휴대폰 및 보석 등을 훔치는 강도 사건에 긴밀히 연루돼 있다며 뉴욕시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뉴욕시에 도착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사이에 폭력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트렌드 아라구아라는 이름의 갱단원들이 남부 국경을 넘어 2년에 걸쳐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형사부국장 제이슨 사비노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갱단원들이 조직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유입돼 뉴욕시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그들은 세력을 확장해 나가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부 출신 망명신청자 갱단의 세력 확장 문제는 뉴욕시에 큰 어려움과 도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갱단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휴대폰, 보석 및 상점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이달 초 뉴욕시 퀸즈에서 모패드를 타고 가던 19살 남성 베르날도 라울 카스트로 마타는 뉴욕시 경찰이 그를 멈춰 세우자 역주행으로 운전하며 경관 2명을 향해 총격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갱단 멤버가 맞다고 자백했으며 퀸즈 검찰은 그가 트렌드 아라구아 갱단 멤버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갱단은 망명신청자 보호소에서 음식 관련 용기는 금속 탐지기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음식 용기 안에 총기와 마약을 숨겨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남부 출신 망명신청자 갱단 멤버 검거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9월부터 오픈 스트리트 주변 등 250개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마일에서 시속 20마일로 낮춥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마일로 낮추는 지역은 오픈 스트리트, 쉐어드 스트리트,
학교 주변 지역 등이 해당된다며 각 보로별로 특정 구간에 한해 차량 운행 속도를 10마일로 제한하는 리저널 슬로우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2명이 12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개울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12세 소녀 조슬린 눙가레이의 살해 용의자로 베네수엘라 국적의 20대 남성 2명이 기소됐습니다. 두 용의자는 올해 서류 없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뒤 텍사스주 엘파소 인근에서 미 국경 순찰대에 체포됐다 석방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용의자들이 개울의 다리 아래로 소녀를 유인해 2시간 동안 머물다 살해한 뒤 시신을 개울에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에서 80대 노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0대 여성에게 전화를 한 용의자는 손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며 16,900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해야 석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피해자와 맨하탄 5에비뉴와 이스트 11스트리트 인근에서 만나 여성은 용의자에게 현금을 건넸으며 용의자는 이를 받고 5에비뉴 남쪽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이후 손자가 관련 혐의 사실이 없음을 알고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6피트 신장에 230파운드가량의 신체로 마지막 목격 당시 녹색 야구모자와 흰색 반팔 티셔츠, 검정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롱알랜드에 있는 네일샵에 갑작스럽게 미니밴이 들이닥치면서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을 때 4명이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미니밴 운전자를 포함한 부상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앨버니즈 서장은 당국이 이번 사고가 고의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 원한에 의한 범죄나 테러 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걸 시사했습니다. 미니밴이 돌진한 하와이 네일 앤 스파는 디어파크 쇼핑가에 있는 여러 네일샵 가운데 하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38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병원 응급실 기록에서 감염 증가세를 보였고 바이러스의 낮은 활동성에도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입원과 사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증가세는 예년보다 빨라 작년 정점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식품의약청은 백신 제조사에 이번 변이에 대응할 약을 제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새로운 백신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 사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